해마로 푸드 서비스라는 네. 회사죠. 맘스터치라고 어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일단 지금 최근의 기조를 보게 되면 어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 상황 쪽에서 물론 이게 물가 안정이 아니라 경제 기반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나오는 좀 물가 하락의 무게를 둬야 되겠죠. 이게 물론 안 좋긴 하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업체 쪽에서는 물가가 하향 안정된다. 그러면 재료비가 떨어지는 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안정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 쪽에서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또 햄버거를 만들 때 육류나 치킨을 많이 쓴다라고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여름에 성수기인데 치킨 가격, 그러니까 육계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있죠. 오히려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재료비의 감소가 실적을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다는 관점들도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5만 주, 기관이 18만 주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점에서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이런 변화를 좀 감지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맘스터치란 브랜드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보통 휴가철에 휴가 가서 뭐해 먹기 싫고 그러면 그냥 배달시킬까? 그러면서 이런 걸로 먹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변화가 또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50억 정도가 좀 넘게 나왔고요. 아마 50억대 정도만 꾸준히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은 한 200억 이상, 한 250억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2,300억대. 그렇게 되면 올해 나올 실적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 최근 들어서 나오는 기조가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다 바뀌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이제 간신히 어느 정도 추세에 대한 흐름을 돌리려고 하는 흐름들 쪽에서 변화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직전 고점대 부근까지 들어오는 한 2,750원대를 급등주다 보니까 좀 높이 섰습니다. 그 정도와 함께 손절가는 2,270원으로 이번에 시작했던 가격대들을 이탈하는 가격대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손절하는 전략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